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든든하고 평안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는 경제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 행복한 노후를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왠지 모르게 자꾸 위축되고 외롭고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천만금을 쌓아놓고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네 가지 능력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능력만 있다면 쓸쓸하고 쪼그라드는 노후 생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능력. 첫 번째, 혼자서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능력.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십니까? 그렇다면 혼자서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늘 곁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불러주면 고맙고 사람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행복감을 느끼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싫으나 좋으나 억지춘향처럼 참고 지내게 됩니다. 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주도권은 하나도 없고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죠. 아이고 그래도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낫다 이러면서 잡게 되는 겁니다. 인생 다 살았네 뭐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요즘 얘기되는 기대 수명과 따져보면 아직 인생의 반이나 더 남았거나 아무리 못 남았어도 3분의 1 이상 남았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그 시간은 오늘 태어난 아기가 중년이 되고도 남는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나요?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선배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 즐길 취미를 하나 만들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무료해지고 지루하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고통이라 하죠.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럿이 모여 놀 때도 또 잘 놀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능력. 두 번째, 결핍감에 기죽지 않는 능력. 노년이 되어 인생이 초라해졌다고 대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한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명함도 없고 양복깃에 달았던 그 자랑스러운 회사 배지도 없습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몸은 구부정해졌으며 돈벌이는 시원치 않고 또 입고 다니는 옷도 한창 때와 비교하면 추레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식들이라고 해봐야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어쩌다 한번 연락하거나 명절 때나 얼굴을 드미는 게 전부죠. 모든 게 한창 때와 비교하면 너무도 부족한 게 천지입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관심도 부족하고 자긍심도 부족하고 버는 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결핍감에 자꾸 자신감은 쪼그라들고 괜히 혼자서 옹색하게 느껴져 밖에 나가기도 싫어서 집에만 틀어박혀 TV만 하루 종일 보며 지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결핍감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루할 틈 없이 보낼 수 있는 고동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 고동력을 늘리는 시작은 운동을 해서 몸에 근육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도 고동력이란 근육이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초라해졌다고 느껴지세요? 또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고 불안하십니까? 그럼 운동해서 몸부터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고동력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 세 번째, 욕망에 속지 않는 능력. 헛된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특히나 나이 들어서 부리는 노욕은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죠. 욕망이란 놈이 얼마나 영리한지 늘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타나 우리 자신까지 깜빡 속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노욕을 부리다 금융사기에 휘말려 평생 모은 재산 톡톡 털려 패가망신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노후 자금을 갖고서 욕망의 눈이 멀어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찬 시세가 된 거죠. 사기꾼들의 말에 의하면 사기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에 큰 돈 벌어 자식에게도 나눠주고 평생 편하게 살아보라는 욕망만 군불대듯 살살 부추기면 의심을 걷어내고 돈은 알아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사기꾼에게 당했다고 억울함으로 호소하지만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자기 욕망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겁니다. 요즘도 5, 60대를 타겟으로 하는 다단계를 비롯해서 온갖 신종 사기단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세대가 욕망에 너무도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욕망에 속지 않을 능력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꼭 필요한 능력, 네 번째, 마지막, 혼자서도 잘 챙겨 먹는 능력. 혼밥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또 반대로 아주 독립적인 사람을 나타낼 때도 쓰이죠. 1인 가구가 늘어나 전체 가구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거라는 전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한날 한시에 떠나지 않는 한 언젠가는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듯 혼자 밥 잘 차려 먹고 혼자 여행 갈 수 있고 혼자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가끔은 혼자 가볍게 한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곁에만 붙잡아두려는 것은 혼자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요리를 배워야 합니다. 집 밖에만 나가면 사먹을 곳이 천지에 널렸고 편의점의 도시락이며 사다가 물만 붓고 끓이면 되는 제품도 넘쳐나지만 반제품이든 완제품이든 사서 먹는 음식들은 소금과 설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계속 이것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요리에서 먹는 재미도 있어요. 그 재미를 또 한번 맛봐야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잘 살아가려면 꼭 갖추어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고생 없는 노후를 위해서는 첫 번째, 혼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게 놀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결핍감에 기죽지 않을 능력. 세 번째, 욕망을 자제하고 속지 않을 능력. 네 번째, 혼자서도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이 네 가지 능력을 갈고 닦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